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쩡대로 패션 생활의 쩡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냐? 바로 여기 위에 쩡대로 패션 생활 이 카페에 아주 저의 제 팬들 쩡타쿠 분들이 데일리에 많이 사진을 올려주십니다. 거기서 고르고 골라서 정말 심혈 있게 골라서 옷을 잘 입는 친구들, 너무 옷을 잘 입어. 그냥 이거 완전 미쳤어. 내가 오히려 배워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친구들, 센스가 넘쳐 버리는 그런 친구들을 선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코디에 한층 더 몇 퍼센트라도 여러분들 코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첫 번째 친구입니다.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의 동딱이라는 친구예요. 네, 동딱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 카페에 진짜 많이 남깁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이 스타일을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옷을 잘 입습니다. 어떤 것들을 잘 입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조합들이에요. 컬러 조합도 좋고 약간 트렌디하게 입었어요. 부츠 쉐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날카로웠으면 좋지 않았나, 약간 그런 약간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부츠 쉐입이 약간 볼드해가지고 따로 노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밸런스라든지 본인의 어떤 체형, 본인의 체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호불호가 없고 무난 스타일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의 멋을 준 그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 약간 점퍼의 포인트가 되겠지만은 가방이랑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는 조합이 나쁘지 않다. 거기에 오디오 가르마까지 딱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코디는 이 코디. 두 번째 코디도 보면은 동딱이 친구예요. 요 같은 건 청청이에요.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하면 그렇게 그냥 청청을 많이 입습니다. 제발 부탁해, 연청으로 청청 입지 말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연청으로 입으면 너무 좀 세련돼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맨날 약간 중청이나 흑청, 이제 좀 어두운 컬러나 중청으로 입어야 딱 중청으로 코디를 했어요. 청청으로 모노크로매틱 레이어드. 이 모노크로매틱 레이어드가 모르시는 분들은 배정란 형님 편, 네, 배정란 형님 편을 꼭 보고 오십시오. 알겠죠? 모노크로매틱 레이어드에다가 무심하게 무채색을 뿌리기. 안정감. 편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나이키 모나크 어글리 슈즈 너무 좋습니다. 이 청청에다가 이 모나크 같은 경우는 이 모나크가 어느 정도 하얀색에다가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의 어떤 그레이 포인트, 나이키 수우시 쪽에다가 그레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다가 매치하기에는 정말 좋았던 좋은 운동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기다가 본인의 무드를 맞추려고 뿔테안경을 꼈어요. 야, 이 뿔테안경이 없었으면 허전한 느낌, 짜장면에 단무지가 없는, 라면에 김치가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에 뿔테를 가져감으로써 뭔가 좀 허전하거나 뭔가 좀 약간 완벽해지지 못한 0.1%가 모자라는 걸 굉장히 채워줬다는 얘기죠. 이 친구를 보면서 약간 좀 영감 받았으면 좋겠고, 살짝 아쉬운 건 여기서 이제 기장감이 좀 뭔가 전 약간 불편해요. 물론 이게 지금 이 기장감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데 나 요 밑에 이 기장이 약간 난 좀 애매해. 차라리 롤업을 하든지 짧게 가져가든지 아예 덮어버리든지 해서 아마 여기서 좀 덮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 뒤에가 기장이 애매하게 떨어져서 난 좀 저런 거 싫어. 다음은 이제 조금치라는 친구예요. 뭐 소시금치도 아니고 뭐 조금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핫한 브랜드, 유니크한 브랜드를 많이 입고 굉장히 또 옷을 느낌있게 입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니크하고 약간 좀 느낌있고 싶어, 나 뭔가 좀 멋있고 싶어, 약간 간지 느낌, 뭔가 좀 멋있는 느낌, 남들과 다른 유니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금치 친구의 어떤 스타일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스타일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은 완전 그냥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면서도 호불호 없고 약간 남친 룩으로 불려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 친구가 장발이에요. 장발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장발인 분들이 약간 좀 완전 그 되게 빡세게 막 엄청 특이하게 입거나 아니면은 되게 본인만의 감성을 꿀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 감성을 꿀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포터리 유스에다가 일본 브랜드인 나미서팔, 나미서팔을 또 뿌려버렸어요. 본인의 패션의 무드에다가 그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시원하면서도 비가 왔을 때 입기 되게 좋은 그런 코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날씨 약간 여름에는 덥지만 저녁에 약간 쌀쌀한 바람이 솔솔 불어서 너무 추워, 그럴 때 약간 굉장히 좋은 코디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 그런 코디다. 굉장히 저는 너무 잘 입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뽑았습니다. 다음 글로 조금치 친구입니다. 사실 이제 딱 봤을 때 뭐야 뭐 무당벌레야, 어우 뭐야 무당벌레 같아 막 이럴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입은 게 사진을 약간 이제 피사탑처럼 이렇게 기울여서 몰래 찍듯이 이런 식으로 찍었지만은 딱 보면 하이엔드 스트릿의 정석이에요. 이 도트 패턴이랑 그다음 여기 컬러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는 셔츠를 입어줬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마른이라든지 아니면 블레스 오브 조깅진이라든지 아니면 반스 볼트 아니면 엔지니어드 가먼츠 브랜드부터 아이템 선정 포인트까지 완벽합니다. 너무 잘 입었어요. 뭔가 이 하이엔드 의류를
옷을 좋아하고 하이엔드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잘 입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스 오버 조깅진이 뭔지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블레스 오버 조깅진이라고 브랜드가 이제 블레스예요. 블레스 브랜드고 소명 오버 조깅진인데 요즘 핫한 하이엔드 스트릿 입는 패션들에게는 요즘 핫한 하이엔드 스트릿 입는 어떤 그 패션인들이라고 하죠. 패션에 관심 많고 잘 입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완전 핫한 제품이래요. 그런 느낌의 블레스 오버 조깅진인데 이렇게 하이엔드 이 친구처럼 약간 하이엔드 스트릿 입는 분들은 이 블레스 브랜드의 오버 조깅진이 요즘 또 핫하니까 한번 하이엔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어보시고 요 친구의 어떤 요런 스타일들 아 너무 저는 유니크하고 좋거든요. 사실 또 이거 보면 저게 뭐가 이뻐 이상해 막 무당발이한테 이럴 수 있지만 뭐 피자 있는 페페로니 막 햄 같아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잘 입었어요. 알겠죠? 자 다음 친구입니다. 대학생이 되고 싶다라는 친구예요. 대학생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뭐 고등학생이거나 뭐 중학생이겠죠. 대학생 돼봤자 뭐 별거 없어요. 대학을 가자마자 군대 가야 돼. 그냥 대학생 될 필요가 없어. 고등학교 때 제일 좋은 거야 이 개놈새끼 알겠죠. 자 일단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아 요즘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끔 많이 입어요. 제가 스트릿을 되게 좋아하고 유니크한 포인트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왠지 모르게 좀 무채색 라인들 그리고 뭐 무지 요런 느낌으로 좀 코디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늘색과 반팔 셔츠를 오버하게 뺐고요. 안에다 흰티 레이어도 하고 밑에는 와이드 팬츠에다가 검정 슈즈를 신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안에 레이어드를 해줄 때는 위에 상의보다 어느 정도 길거나 팔 그 기장 라인 같은 경우도 짧아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고 밑단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나왔고 이거 같은 경우는 티가 안 보이니까 티셔츠가 좀 안 보이는 부분은 좀 빼서 좀 더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여기 가져간 이 백 같은 경우도 이 전체적인 룩에는 나쁘지 않게 들어갔다. 그리고 안에 같은 경우도 티가 앞에는 안 보였지만 안에 보면은 이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단추를 채우고 나갔다가 밖에 나가서 풀면 또 다른 어떤 스타일링이 되는 그런 느낌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고 잘 조합이 좋다. 시계도 메탈이 아닌 어떤 가죽 시계를 가져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 무드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입니다. 민이라는 친구예요. 민이.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티보이 룩 약간 일본 감성이 많이 납니다. 맥코트에 어떤 버튼 하나만 잠궈서 A라인 연출한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또 그런 연출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식의 일본의 어떤 감성 약간 일본 감성 많이 나요. 가방하고 신발 같은 이런 광택 이런 광택 부분의 어떤 포인트를 굉장히 좋고요. 맥코트를 입었을 때 위에 마치 위에만 다 잠궜죠. 그래서 약간 A라인 연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어떤 연출법이다. 그리고 맥코트를 자세히 보면은 중간에 스트링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에 스트링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니까에 딱 가져가 주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딱 맞고요. 또 가방 컬러와 어떤 신발의 컬러 광택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스타일링을 잘했다. 그 비니 좋아. 너무 잘 입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너. 어?